금일의 메뉴. 묵은지 닭볶음탕. 이거는 파스타 같은 건가요? 보이지요? 계란하고, 원래 샐러드 줬었던 것 같은데. 이거 뭐냐? 이 식감, 이거 뭐지요? 이거 뭔가요? 마요네즈인데 아삭아삭해요. 묵은지 다 보이는 거 본데 죠. 위에는 김치가 다 있겠지요. 닭하고. 아니 좀 작게들 서로. 아니 너무 긴거 같은데. 묵은지 닭볶음탕. 천사채 샐러드. 그런 거 같군요. 김치. 작게 잘라달라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크구만. 이 맛이요. 계란. 이거는 한번더 끓여 먹을 때더 맛있더라고. 두 번째가 진짜 달던데. 달아지더라, 달아져. 조명이 어두워진 이유. 형광등이 나갔습니다. 저걸 고치기 위해서는 안전기를 고쳐야 되는데, 고칠 자신이 없습니다. 네네, 이곳은 묵은지 닭볶음탕입니다. 원래 이런 거안 줬는데. 여기서 시키면 시킬 때마다 왜 카드가 안 되는 건지 상습이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요새 부천페이를 쓰다 보니까 뭔가 현금 결제하면 아깝더라고요. 27,000원이면은 64, 67에 42, 1,640원인가? 아까워.
맛은 참 괜찮은데 꼭 카드가 꼭 문제더라고. 하하. 아, 왜 이렇게 손으로 먹고 싶냐? 답답하네. 뜨겁겠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묵은지의 맛은 무슨 맛입니까? 아, 닭볶음탕. 25,000원이에요. 근데 밥두개 시켜가지고 27,000원. 아, 김치 좀 아주 적게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 이게 자른 거 아니야? 내가 잘라달라고 그랬거든요. 아, 맛이 좀 덜 괜찮을 땐 괜찮나요? 아, 네네, 괜찮으니까. 주실 수 있나요? 했더니 가능하다고 그랬거든. 나는 그 뭐더라? 정말 그 음식점 가서 먹을 수 있는 그 짜금을 기대했는데. 아, 새콤, 달짝지근. 새콤한 맛. 아, 맞네요. 딱그 맛이네. 달고. 그런 걸 원했는데. 그렇게 나눴구먼. 27,000원. 국밥을 네번 먹을 수 있는 돈이로구만. 국밥은 왜 싸고 이건 왜 이렇게 비싸냐? 왜 그런 건가요?
닭 하나에 김치만 들어간 거 아닌가요? 아, 손이 많이 가요? 아, 국밥도 시켜 먹으면 비싸다고. 아, 그런가? 아니, 근데, 다른 데서 다, 음식점 가도 다 2만원씩, 2만 5천원씩 하지 않나요? 닭이야, 잘라서 나올 것이고. 그냥 닭볶음탕 자체도 다 2만원씩 해서 팔지 않나요? 다른 주변 음식점 가도. 어, 또 뭐. 오리백숙 이런 것도 되게 비싸잖아요. 오리백숙은 그게 좀 많이 들어가던데, 그 뭐더라? 약초 같은 느낌이라. 그런 게참 많이 들어가던데. 아, 네네. 운동이요. 운동하고 있습니다. 아, 보통 언제 자냐고? 아침에. 아침에 많이 자죠. 그래야지 매일 19시에 방송을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아, 이 너무 길다. 라면도 아니고 이걸 잘안 잘리는 것 같아. 아, 뭐. 무슨 운동을 하냐고? 일단은 편의점 가끔 가기 운동을 하고 있죠. 두 번째, 밥 먹으러 가는 운동 가끔 하고 있죠. 일명 걷기 운동이라고 많이 하더라고. 그 다음에, 대표적 운동, 숨쉬기 운동 같은 것이 있죠. 그거 말고, 손가락 운동도 참 많이 하죠. 거의 하루에 10시간은 손가락 운동을 하는 거고. 계기로. 닭다리를 하나 먹고 싶은데. 닭다리가 있을 텐데. 설마, 설마.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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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닭다리가 없는데. 아, 이건가? 어, 아닌데. 다리가 없는데.
내가 못 찾는 건가? 닭 다리가 이게 나와 찾았다. 설마 했네, 여기구만. 하나가 더, 다리가 요 정도면은 되게 작은 편 아닌가요? 아, 진실의 방이요. 진실의 방한 번밖에 안 가봤습니다. 아, 키요. 170 몇인가 그렇고. 몸무게는 모르겠네, 안 재봐가지고. 그래도 한80 넘지 않을까요? 한90 찍었을라나요? 나이 91년생입니다. 제일 작은 거 시켰는데 많기는 진짜 많네. 뭐가 이렇게 배부르게 만드는 거지? 별로 먹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뭐가 이렇게 배를 부르게 만드는 것인가? 닭 다리를 하나 더 찾아보고 싶구만. 어딘가 하나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먹어도 끝이 없구만. 25,000원짜리 값어치를 하는 것인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묵은지는 두 번째 먹었을 때가 정말 맛있는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겠지, 그지? 나는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맛있더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묵은지 닭볶음탕 맛납니다. 어이구, 나몇 돌아가냐? 이 겨울에요. 등산을 간다고. 아, 네네, 혼자 살지요. 아, 겨울 등산 좋아요. 매일매일 산 오르는 모습 카톡으로 매일마다 보내십시오. 하루에 세 번씩. 아, 네네, 여기도 24시간 집입니다. 여기도 24시간이에요. 옛날엔 다 부모님하고 살았지. 아, 네, 오라냐고.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안 외로운 게 아닌가 싶긴 하군요. 술은 잘안 먹죠.
평소 직업이라고 생각하죠, 방송하냐.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예, 닭볶음탕. 묵은지 닭볶음탕. 그만. 3일 먹어야겠구만. 3일 먹어야겠어. 아니요. 이것도 이것만의 그런 게 있지. 먹방 끝내고.